있습니다. 역시 대통령답다. 내 동생 잘 잤어? 나 왕들 그냥 아우. 씨발 코 존나 고라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씨발. 채팅 봐봐. 채팅 봐봐. 좋아. 이거는 존나 고네. 와. 아니 진짜 하나 말할게요. 나는 안 잤어. 나는 안 잤어. 난 여기 잤어. 내 이상한 진짜 잤어. 진짜 내 모든 나고 코 존나 오랐어. 진짜 자. 저도 연기였어요. 아니 진짜로. 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안에 환복하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트 왔나? 네. 잘 잤어? 거북 교수에 입소합니다! 스트. 좋은, 태도다, 형님. 그래. 저 오늘 처음 봤다고. 살살 하지 마시고, 저도. 어허. 막 해주십시오. 어허. 네, 그래야 저 방송이 답니다. 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 오호. 전 쟤랑 달라요. 쟤는 이제 통신병이고. 우와. 저는 60mm 박격포병이라. 60mm 박격포? 네. 쟤. 하나포, 둘포, 네. 3포. 하나, 둘, 삼, 네, 오, 여섯, 칠, 팔, 아홉. 우와, 팔찌, 여섯, 오, 네, 삼둘, 하나고. 어쭈. 형도 이거 박격포 출신이거든. 얘다 준비 다 됐나? 됐습니다! 니와 대답하노. 니와 대답하노. 네. 빨리 한 번 신어. 네. 일단은. 오랜만이야, 또. 개기지. 형, 여기 개기면 안 돼. 어? 개기면 안 된다고? 여기 개기면 존나 뭐라 해. 나는 안 빠지고 열심히 할 건데. 빨리 이제 빨리 이거 너무 어디서 빨리 안 하고 했어요. 그래 잘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봉준이하고 엊그제 어서도 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마 너는 하얀 양말 없나? 아, 검사 공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존나 찌질해. 하얀 양말 없나? 전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어? 와, 진짜. 자세 좋아. 스턴 자세 좋다. 네. 공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끼야, 진짜. 자, 여러분들, 예, 겉복 교육 때 정말 오랜만이죠. 지금 봉준아, 겉복 교육 때 언제 할 거고? 예? 어? 오늘 보고요. 오늘 보고? 네. 다리 이제 안 났나? 무슨? 아파요. 아주 여러분들 그 넘어진 거 가지고 너무 지금 둘이 뭐 새끼 맞추고 왔어. 어? 키도 똑같고 표정 요거까지 똑같네. 응? 위치 그것까지 반바지까지 양말 무릎 높이 손 길이 하나씩 다른 거 있습니다. 어떤 거 다르지? 중요 부위가 다릅니다. 어허. 얘는 7cm, 저는 13입니다. 이야, 좋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 나 오늘 어디로 갑니까? 따라와. 13,
마이기네. 자, 운동하시느라. 예? 운동하. 저 크로스인데요? 요. 저 크로스입니다! 새끼들이요. 아니 형, 근데 여기 부산까지 오는데 이걸 또 신고 왔어. 아니 나 이거 아니면 안 못 신어. 어허. 야, 신발 좀 입어. 자. 아니 발도 똑같나 혹시? 아니 이걸 어떻게 신어 이거? 아 형한테 딱 맞는 신발이야 이거. 이거 아버지 거 아니죠? 거의 신데렐라네. 내가 신는 건데? 아니 이걸 어떻게 신어? 한번 신어봐. 형 몇인데? 사이즈 몇인데? 나 275. 아 씨발 구민가 씨. 이거 신어. 아! 아, 나 이거 보기도 싫어. 아니, 없어. 275가 어딨어. 아니, 그러면 그거 신고 와. 어. 너한테 따뜻한 신고 하면 뭐 좀 더 힘들기만 하지 뭐. 엄마. 엄마 전화 참는다. 큰일 났습니다. 서트. 아니다, 아니다. 엄마 내 방송 좀 틀다 전화할게. 요즘 방송 좋더라. 네. 그 행위 왜 초대 안 하노? 아, 이제 초대하겠습니다. 원피스 인수형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어허, 그 밝혀도 되나? 예, 네, 밝혀도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니랑 아까 형이랑 피를 나누고 했잖아. 와, 존나 일명이네. 씨발, 문을 왜 안 닫고 와? 아니. 뭘 왜야? 우리 집인데. 아니, 니가 닫아야지. 아니, 형님, 근데 피는 나눈 적 없잖아. 어허, 거기 뭐. 아, 나눴어요, 나눴어요. 나눴어요. 그래. 진짜 나눴어요. 흰수염 행님이 그러면 다 해가 가면 되나? 네네네. 그, 뭐고, 이제 그, 흰 수염 의상이라든지 수염 있는 거 행위 그래서 가면 되지. 네. 근데 생각하지 마라. 행위 할 때 확실해 빈다. 진짜 흰 수염이라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래가 가면 되나? 네. 오케이. 걱정하지 마라. 무기 뭐 청룡원 했던 거 다 준비한다. 자 나와라. 뭐? 큰일 날 거. 우리 형이. 그래, 니 좀 닮았다. 네. 진짜가? 네, 친형이에요. 아니, 진짜 친형이에요. 이모, 이모 홍직입니다. 이모, 근데 우리 둘이 누가 더 잘생겼어요? 네가 더 잘생겼어요. 아! 이모,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이모는? 누가 더 잘생겼어요? 네. 아! 나도 봉지가 여기서 먹은 게 있는데. 이모, 우리 둘이 누가 더 잘생겼어요? 아, 이따가 저 여기서 5만 원쯤 먹겠습니다. 네. 아, 아니, 그럼, 50만원! 그래도 안 돼요? 50만원. 야, 어디 가노? 여기로 온나? 어? 따라와라. 그, 만약에라도 둘 다 도망갔을 때 걸리면 진짜, 딱 한 명만 조직기다, 오늘. 둘 중에 딱 보고. 그, 눈 그릴 때지만, 이는. 네. 똑바로 걸어, 그리고. 네. 허리 펴고. 네. 일로 와. 아, 왜요, 언니? 대답 똑바로 해라. 네. 크게 해라. 네. 그, 여러분들, 봉준이나 이번에 펜션 갔다 와가지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더 완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봉준이가. 그래서 뭐, 앞으로는, 돋보기 뭐 육대 아무래도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무조건 진행해야 되겠죠? 어?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하나요? 네? 할 때마다 부산 내려오세요. 자, 형님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팬가입 터졌을 때 리액션 확실해라. 예, 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형이 거폭기 억대를 하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좀 발 좀 맞춰. 아우, 씨발, 존나 개명되네, 진짜. 아우, 몇 개야, 씨. 몇 개야? 야, 임마, 팬가입 터졌잖아. 팬가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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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끝이야. 이악스. 새끼들 완전 방송, 어? 이악스. 이악스. 자, 우리 스트는 어쩌는가 한번 볼까? 이악스. 이악스. 정말 좋구만. 존나 무겁네, 진짜. 자, 그 족장! 예, 좀! 예! 새끼야! 새끼야! 대박, 새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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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고지. 어, 또 우리 도와줄 건데 뭐 해병대 이런 식 아니다 이제. 그런 거는 재미없잖아. 예. 아, 근데 어디로 가는데요? 따라와라 이따. 족장 앞장서라. 예. 와, 우리 와, 개 감사합니다. 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조져주면 안 돼요? 저 존나 그때 얼차려 가지고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예! 천백기입니다! 천백기야! 천백기입니다! 손님이 하고 있네. 몇기야! 천백기입니다! 천나 이 새끼야! 몇기야! 천백기입니다! 그만해. 형님, 가시장인데? 가자. 앞장서라, 좀 이따 차 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 나 너무 좋아. 형 차에 탑승해라. 오, 뭐야, 어디서 났어? 뭐 어디서 났어, 임마 준비했지. 벤츠예요? 아니, 아, 아닌가? 파크. 사이 좋게 앉아, 사이 좋게. 알겠습니다. 이 뒤에 문 열어주세요. 문 열었어. 열면 되지, 저 옆쪽에. 아, 그걸 못 여나? 너무 많지? 자, 여기 붙이는 게 없는데요? 없는데요? 붙이는 게 없는, 없습니다. 새끼가. 아, 잠깐만. 야, 김홍주. 뭐요? 그래, 그래. 알겠다. 일단 뭐, 좀 이따 하면 되니까. 붙인 불 좀 켜주십시오. 자, 들고 있어. 불 좀 켜주십시오. 뭘 켰잖아, 이 새끼야. 아니,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눈부시다, 눈부셔, 임마. 어? 눈부시는 게 아니라 뒤에 없는 거 같은데. 방송 야삼자야! 웬만한 거 켜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불 좀 켜주십시오. 아니, 근데 너, 어디 걸로 가는데요, 우리? 금방 간다. 예? 금방 가. 조금만 기다려. 아니,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물었는데 무슨. 야, 이 새끼야. 좀 조용히 해, 새끼야, 좀. 간다잖아, 임마. 지금 공개하면 새끼야. 방송이 되나 뭐가 되나, 임마. 뭐라고 이 새끼 빨리 안 가고 이 새끼가 벤츠였나? 야 시청자 형님들도 보기에 아 뭐 하지 뭐 하지 좀 궁금해하고 그런 게 정상이지 새끼 뭐 하는지 그건 이렇게 또 하도 안 하면서 그리고 전 좌석 벨트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어 제 벨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허 김봉준 역시 대단하구나. 그 내 구멍이야. 그 내 거야. 말이 좀 이상하잖아. 뭘 내 구멍이야 또. 아니, 내 어? 거야. 어? 어? 했나? 아니 뭐해? 아우씨. 아우, 됐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야, 임마. 좀 가만히 있으라, 임마. 금방 간다. 한 5분이면 도착한다. 아니, 5분이면 또 어디로 가는데요? 또, 산막공원 가가지고 또, 저기, 그, 뭐야. 뻔한 아~ 그림 또. 예? 아, 그, 오메킴 씨랑 했던데, 그 계단. 어, 어. 아, 백고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백고개 감사드립니다. 왈! 정확하다. 전 이겁니다. 월월 그래라 이집이야 차우차우 그래라 중국계야 중국계 미나미나 그래라 일본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좋구만. 아니 거유관 가는 건 아니죠? 거유관 안 가지. 그리 뻔한 그런 건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 죄송한데 그래. 이거 좀 앞으로 좀 댕겨달라니까요. 형이 모르나? 오. BJ 겸 PD. 오. 오케이 오케이. 사실 모릅니다. 어, 스트. 좀 이따 보자. 아니 근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런 게 좀 약간 보복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복 운동. 진짜로. 아 그런 건 절대 없어. 예? 어 그런 건 절대 없지. 그런 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절대 없다 그런 거. 지금은 BJ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갑시다. 예. 거제 서트가 내 동생이잖아.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거제 폭력배 양반. 지금 그렇게 갑시다. 아니 근데 그 예. 거법 교육대란 자체가 운동 그 알잖아 원래. 그렇죠. 넌 니도 애한테 뭐 시킬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애들이 많이 듣더나. 안 듣죠. 그래. 아 근데 형은 진짜 갑질이 존나 심해. 나? 아, 너 공기 좋더라. 진짜. 와, 깜짝 놀랐어.
다 군기가 잡혀있더라. 그런 동생도 와. 있으면 진짜 집안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할 만하겠더라. 아니 나는 나도 갑질이 존나 심한데 나는 진짜 그 젓가락 먼저 들고 그런 건 없거든. 형은 숟가락 먼저 안 들면은 다 못 먹더만. 뭔 소리야. 아, 나 깜짝 놀랐네. 아니 그건 아니 진짜로. 아니 그건 거의 조선시대잖아요. 말을 지은. 아니 저기 그 롯데리아 먹는데 감자튀김이 막 하나 안 드니까 먹지를 않더만 강급하니까. 아, 와. 아, 아니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닙니다. 진짜 대박이다. 예. 진짜 갑질 왕이야. 갑질 왕 진짜로. 아니 진짜 그건 아니에요. 예. 방송 할 만은 알겠대. 아 진짜. 와. 사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좀 네,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볼까? 뭘? 몇 개야 새끼야. 하지마 몇 개 좀 하지마 진짜. 몇 개? 아니, 아니. 아 이병대가 좀 많이 흘렀구나. 아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아 이제 선임한테 미안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 은호가 항상 말하는 게 빵 셔틀이 권력을 잡으면 존나 무섭다는데 그게 딱 형이 형 말 하는 거야 진짜로. 저는 빵 셔틀 출신입니다. 아니 근데 형 해병대 어떻게 간 거야? 해병대 원래 이제 내가 욱한 마음에서 이제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취소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 아버지 때문에 갔어. 어?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야 이 새끼야 김인지 너는 탈영할 것 같아 새끼 하지마. 너무 화나가지고 갈게요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홧김에 갔죠. 홧김에 탈영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좀 약간 그랬는데 좀 약간 비슷하네. 아니 포반이면 엄청 빡시다던데 그 아 일사단 포반 하나도 안 빡세요. 그 전신하고 산에도 뭘 뛰고 가는데 막 일사단 포반 뭐 하는데 훈련받기 더 훈련받기 더 하냐고. 넌 뭐 했는데. 나도 포반이었어. 형 뭐 몇 밀인데? 나 60mm. 아우 나 120mm였어. 120mm 제대로 안 들잖아 새끼야. 뭘 안 들어? 제대로 드는데 포탄이 존나 무거운데. 어 손님한테 눈 똑바로 어떻게 돼 있나? 어? 새끼 눈 나오겠다 임마. 그 작은 눈이. 와 뱀눈 씨. 아니 근데 형 하나만 말해줘. 통신병 존나 힘든 거 알지? 아 저 안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진짜 통신 공부하고 천리안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 형은 뭔데? 어? 60mm라니까 나. 아니 형 포병이었어 그냥? 오리지널 포병? 아니 그러면 나 포병 대대에 속힌. 와 그러면 그러니까 난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하나도 그거네. 그래 뭘 하나도 그거야. 아니 그냥 하나 말할게. 형 없어도 전쟁은 가능한데 우리 없으면 전쟁 가능하지가 못해. 그건 맞아 진짜로. 맞잖아. 요즘 핸드폰 있잖아. 어 무슨 휴대폰이 있어. 그런 거 다 이제 위치 추적 다 되는데. 여러분들 60mm가 있기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있습니다. 아 60mm 해병의 꽃은 진짜 통신병이지. 김봉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행정관님 저 이번 행군 빠지겠습니다. 너 빠져 새끼. 이병 김봉준 못 가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물집 잡혔습니다. 또 그리고 행정관 앞에서 비꼬고 그러면 행정관님은 참여 많이 하셨었습니까? 넌 이랬을 것 같아. 미안하지 마. 안 그랬어. 그때 소리야. 뭘 그니까 행정관이한테 어떻게 입니까? 아니 우리 한번 그거 해병대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해병대 특집 하면 진짜로 형이 제일 기수 높지 않아? 맞지? K형이랑 동기니까 형이 제일 기수 높잖아. 너 누구 있지? 태규 형이랑. 어 진짜로? 응. 태규 형은 49이고 난 55인데. 어. 형이 제일 높지. 그럼 그때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응? 마음대로 해도 되나? 아 당연하지. 난 진짜 아직까지도 짜증나는 게 태규 형보다 여섯 기수 낮은 게 아직까지도 그거예요. 아 강성태 형님요? 거의 800 몇 자식. 아 그래? 진짜 우리 진짜로 해병대 특집했다 우리 서울대 갈 수도 있어. 공부만 시켜가지고 진짜로 딱 끝나는데 안기말이지? 응.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김봉준 김인지 진짜 공부 계속 시켜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와 또 투유 와 어서오십쇼. 아 투유 누님 어서오세요. 축하 영상이세요? 네. 아 투유 누님 아 어서오세요. 투유 아 500개네 와 고맙습니다. 와 500개 고맙습니다. 야, 진짜 자 세울까. 와 대박이네. 아니 근데 투유님 누님도 아 형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 방송 꺼졌을 때 K형이랑 합방하고 싶대요 별풍 때문에. 아 그냥 왔다고? 와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아프리카 신기록 세우고 싶어요. 재방송으로. 어떤가요? K랑 합방해가지고 별풍사? 예. 한 750만 개 정도 진짜로. 와 또 불편한 사람들 또 방송국에 또 뭐라 하겠네.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결국 별풍 때문이구나. 앉아서 돈 버는 게 쉬운 거 아닌 걸 알아야 될 텐데. 뭔 말이야. 아, 진짜. 집에 오시면 아, 진짜 적응이 안 되는데, 아스트가.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 힌트만 주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는지? 힌트.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이 조금만 하면은 헛구역질 나, 계속. 그렇지, 그렇지. 형, 그거 심하잖아. 나 엄청 심하지. 어. 나는. 나도 존나 심한데. 나도 엄청 심해, 진짜. 정상이다, 그게 정상. 네? 정상이라고. 그건 뭐 아무 필요 없는 운동이다. 또 오늘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훈련이지. 어? 그럼 생각보다 좀 쉬워. 왜? 와, 또 랠리로, 오, 눈이 막. 5,000개, 와, 이거 좀 뭐? 와, 고맙습니다. 와, 역시 랠리로. 뭐라고? 5,000개. 민기 옷과 벌었습니다. 짜스! 아, 진짜? 민기 맞죠, 형님? 아, 진짜? 야, 누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5,000개 팬가. 고맙습니다. 예. 와, 형. 아니, 당황 아니야,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어깨 올라가지. 야, 대박이다. 리액션하십시오! 야, 이제 가! 가자! 차례로 리액션해! 날씨 있어, 가자! 와, 대박이네. 와. 야, 5,000개 팬가 처음 봤어, 진짜. 오,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네. 오. 아니, 형님, 근데 형 방에 은근히 여자가 많다. 아니, 은근히 많아. 와. 은근히 많아, 은근히. 한, 3-4명? 그니까, 진짜 은근히 진짜 많아.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인직열이라고요? 아. 전 그래도 오늘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형이 이거, 갑자기 이거 한 이유가, 갑자기 거폭회 때 한 이유가 형이 기우당한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니, 저, 제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오. 예, 제가 부산 옮기면 확실히 한다는 그 말이. 야. 아니, 후회 안 해요, 진짜로. 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힘든 척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입방정 될 수도 있는데. 아픈 척도, 이러면 안 되지. 어? 왜 아파요? 응? 아니, 뭐, 하다가 아플 수도 있지. 예? 왜? 777개? 와! 와, 우리 4682 형님 어서오세요. 777개 고맙습니다. 우리 4682 형님 어서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형님 방에 랠리. 7,000개, 1,000개. 와, 베스트 와, 마인 형님 어서오세요. 1,000개 고맙습니다. 오, 마인아. 마인 형이 또 어서오시고요. 내 동생 마인이가 또. 형님 엄청 좋아하시는데, 형님? 아니. 형님 오늘 새벽에 그, 진짜, 소맥 50점 먹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님? 오늘 좀 먹방을 피해도 되겠네. 형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습니다. 그래. 형님한테 동생 아닌 사람 누구죠? 드무유지. 다 동생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맺으면 끝을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네네.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뭐, 의뢰에 저버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 나중에 전화번호 가기 주고 가라. 아니요, 인형 끊으면 안 될까요? 그렇구만. 아닙니다. 예. 그래, 그렇구만. 그게 나왔단 말이지. 아니, 근데 형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방송으로는? 이제 풋살 때 한번 몸 부딪혀. 아니, 그러니까 방송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로? 어떤 거 같아? 일단은 너무 또 방송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뭔가 우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겸손하시고. 아, 존나 보복 운동 다 할까봐 진짜. 그냥 원래대로 하는 대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느낌을 말하면서. 아 그래? 그다음에 이제 또 어깨 하인스 워드 같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인스워드가 갑자기 왜 나와? 쌍꺼풀이 짙으시고 그 다음에 하인스워드 그 다음에 머리가 풍성하시고 아우 있는 거 다 갖다 대려니까 힘드네. 아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전 할랍니다. 거제 폭력배 양반. 아우 전 모르겠습니다. 쓰도 참 좋구만.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죽긴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존나 웃겼던 게 우리가 잠시 이제 자는 척 이제 연기를 하는데 진짜 잠들었어. 잠깐 잠들었어. 코 존나 오이더라.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씨발. 나 그러다 깼어 중간에 딱. 와 나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도 코 존나 오이잖아요. 어떻게 오나 내가 재현 부탁드립니다. 딱 이거.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이 코골이 4인방이 있거든. 맥힘이 형, 나, 그 다음에 기훈이,
그 다음 형이야. 그니까 형이 두 번째에 속해. 아, 진짜? 어, 들었을 때. 그럼 1등이 누군데? 맥힘이 형. 맥힘이 와,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온 거냐? 막 이러고 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렇게 울어. 아니, 진짜 어, 그러면. 진짜 세렝게티에 있는 물소가 이렇게 우는 것처럼. 진짜 그렇지. 진짜 오맥힘 지금 코를 잘랐는데. 어, 진짜. 어. 어, 익명처럼 들어. 어, 딱 맞아. 어. 아니, 그럼,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형, 코골이 심하면, 감자 누님이 뭐라 하네? 그러니까 이제, 감자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 어. 자기가 먼저 자버려. 아, 진짜? 아, 난 밖에 나가라는데. 아, 최범미 씨가? 어? 아, 아니. 누가. 아니, 조용히. 아, 말 잘못 나왔다. 조용히. 아우, 이 새끼. 조심해라. 어? 뭐야? 여긴 또 처음인데? 여긴 나 진짜 아예 처음인데? 처음이겠지. 오, 뭐야. 야, 여기 좀 약간 존나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분위기 자체가? 아니, 여기. 아니, 지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와, 이거 감전동보다 좀 더, 발전이 안 된 데 같은데? 어, 진짜로? 야.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 씨발, 설마 저건 아니겠지. 아, 씨발. 보여줘. 아, 망했다. 아, 나 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진짜 큰일. 나도 있어. 아! 와! 죽었다, 진짜. 어, 그 뭐고 우리 스트가 좀 빨리 가야 된다 하더라고. 아, 짧고 굵게 갔겠다. 무한 상상을 하기 바란다. 얘들아. 아니 근데 이거 안전벨트가 안 풀려요 이게. 안전벨트가 고장이 났네. 형 씨발 존나 귀엽네. 아니 안전벨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형님. 씨발 낑겨버렸노. 안전벨트에 낑겨버렸다. 아우. 안전벨트에 낑겨버렸노. 아, 큰일 났네. 어... 나도 안 좋은 수업이 있는데, 진짜로. 아, 씨. 왜? 아, 오케이. 아, 씨. 아, 이거는 좀 무서울 거다. 왜? 어? 왜? 와, 여기야? 여기 또 스폰 받은 거예요, 형님? 무슨 스폰? 스폰은 아니지. 그럼 이거 안 찍어도 되지?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어? 갑자기 저기. 아니야. 여기는 아니지. 아, 요건 뭐 스폰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왔다, 어디에서 운동을 한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는 뭐 보여드리는 게. 형 무슨 추억 있는데? 어? 저 개처 맞았어요. 시청자 5대5 그 복싱 해가지고. 나도 존나 처 맞았는데. 와, 또 와, 100개 감사합니다. 와,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홍당무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요. 근데 저도요. 살짝 보여드릴게요.